자, 대한주를 찾아라. 실리콘웍스의 대한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한솔케미칼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하나는 바로 비아트론입니다. 자, 과연 한솔케미칼과 비아트론 어떤 종목이 이 실리콘웍스의 대한주로 더 좋을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한솔케미칼이었는데요. 한솔케미칼은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네, 김인수 대표님. 아, 한솔케미칼이 대한주로 더 좋다. 한번 공약을 걸어주시죠. 네, 공약은 뭘 남발해야 되나요? 네. 어떤 일단, 게 더 좋을지. 예, 네. 예. 한솔케미칼을 보면서 일단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게 이제 IT 성장에 필요한 소재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IT가 크기 위해서는 같이 확대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네. 한솔케미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과산화수소 그리고 라텍스가 주매출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최근에 핫한 IT 쪽은 다 들어가죠. 그렇네요. 그와 함께 또 재지라든가 또 목재 쪽의 접착용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경기 민감 섹터뿐만 아니라 IT 쪽에 모두 다 들어가는 어떤 안정적인 실적의 전방 산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소재들 대부분의 첨가제조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반도체 프리커서라고 합니다.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에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잘 증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간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쪽인데 이쪽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IT 쪽의 분위기에 같이 발맞춰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실적 흐름 상당히 놀랐고요.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520억 대, 그래서 한 38% 증가를 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매출도 20%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38% 늘어나는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주가 흐름들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일단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주가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됐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저 정체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IT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주봉상이나 일봉상 모두 다 정체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그래도 실적 흐름들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사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네. 약 한 23만 5천 원대 정도를 보시면서 매수권력을 좀 타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와 함께 다 실적 흐름들이 확인되는 29만 원대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실리콘웍스의 대안주로 한솔케미칼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IT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 소재 관련 종목이다. 현재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이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다라고 하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박종식 대표님의 대안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예,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섹터랑 연관된 종목을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또 같은 섹터에 연관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았더니 예, 비아트론이 있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패널 열처리 전문 업체인데요.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라인용 열처리 장비를 주력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68.3%로 가장 많고 네. 그다음 아몰레드가 17%, 이 또 저온 다결정 실리콘 액정 표시 장치가 10%, 기타 파트가 2.8%로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OLED용 열처리 장비로만 따지면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이 중국 고객사들의 OLED 신규 투자가 올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폭 이 수주 라인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이 아이폰 수주 물량 확대로 증설을 일정 부분 나서면서 이 고객사양 수주 증가도 일정 부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비아트론이 신규 개발한 이 PLN 큐어링 장비 발주까지도 지속되면서 향후 고객사 단위 투자당 매출 증가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동안은 이
디스플레이 쪽에 좀 매출이 치중되었다면 지난 5년간 개발해온 이 반도체 장비 사업도 올해부터 조금씩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신규 공정용 및 기존 공정용 개성용 후공정 그리고 외산 대체용 전공정 이 반도체 장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신사업도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더욱더 활발하게 신사업을 더 구축을 하려고 이 장비 사업 쪽 반도체나 2차 전지 또 디스플레이 이런 장비 업체를 추가적으로 인수하려는 인수도 이제 그런 사업 신규 사업 진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1분기 매출로만 따지면 전분기 전년 대비한 300%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이익도 흑자가 전환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바닥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서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순자산 가치가 1453억인데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1399억이기 때문에 아직도 본연의 자본총계 이상 시가총액이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안한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난 장기적으로 접근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평단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 목표가는 일단 14,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는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식 대표는 비아트론을 대안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대안주로 여겨질 수 있는 비아트론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김민수 대표는 아까 IT 소재주로 한솔케미칼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대안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